안녕하세요. 4학년 2학기 받아쓰기 12회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두 번씩 불러주겠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써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더욱 절약해야 돼. 더욱 절약해야 돼. 2번, 굶어 죽을 지경에. 굶어 죽을 지경에. 3번, 베푸는 따뜻한 마음. 베푸는 따뜻한 마음. 4번. 폭넓게 관심을 두고. 폭넓게 관심을 두고, 5번 책들을 꼼꼼히 읽으며, 책들을 꼼꼼히 읽으며, 6번,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는데.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는데. 7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8번 시력을 잃고만 것입니다. 시력을 잃고만 것입니다. 9번, 제멋대로 였고, 제멋대로 였고, 10번, 낱말과 사물의 관계. 낱말과 사물의 관계.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신이 쓴 낱말과 화면의 낱말을 비교하여 틀린 부분을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 보세요. 1번, 더욱 절약해야 돼.
2번, 굶어 죽을 지경에. 3번, 베푸는 따뜻한 마음. 4번, 폭넓게 관심을 두고. 5번, 책들을 꼼꼼히 읽으며. 6번,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는데. 7번, 밤낮을 가리지 않고. 8번, 시력을 잃고만 것입니다. 9번, 제멋대로 였고. 10번, 낱말과 사물의 관계. 이상으로 4학년 2학기 받아쓰기 12회가 끝났습니다. 틀린 낱말을 공부하고 다시 영상을 들으며 바르게 써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